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크고 작고에 따라서. 금액이 이거하고 사이즈가 벌써 틀리잖아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밤샘 작업. 바닷바람 차가워도 얼굴 맞댄 온기가 있습니다. 어, 형제 같지요. 형제 걷고 이제 나이들이 다 이제 친구이겠다 아닙니까. 연세 때문이니까 언니 걷고 형님 걷고 뭐 고모 걷고 다 그렇지. 너나 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거칠애 없이 군더더기도 없이 그렇게 함께 해온 항구의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시집 와서 공동의장이라는 데는 처음 와가지고 여기는 제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서 모든 건 자식들 다 잘 길렀고 또 여기에 제가 퇴직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2월 달인데 그래도 이 나이에 내 태손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행복한 곳이고 그렇습니다. 4만 3천 제곱미터 위판장 나란히 물고기 상자를 배열해 놓으면 경매 준비는 끝납니다. 고등어하고 각 잡어 종류하면 한 5만 상자 정도로 판매받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 양이 많은가요? 상당히 많지요. 저희들 각 지방이며 뭐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 재고가 남아있을 정도로 네, 위판될 정도로 경매를 합니다. 위판장에 들어선 중매인들. 이들만이 여기에서 물고기를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 관한 한 날카롭고 까다로운 이들입니다. 크기와 무게는 기본. 몸통 구석구석 상태를 점검합니다. 필요하다면 살과 뼈, 내장까지도 살펴봅니다. 고기 지금 선도하고 안에 그 내용물을 봅니다. 예, 여기 그 안에 내장을 보면은 여기 먹이가 있거든요. 아직 먹이는 거의 다 소화가 됐는데 이게 많이 남아있을수록 고기 그 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선도를 보면은 이 옆에 센서가시가 잘 붙어 있는 게 이게 선도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하얗게 살이 하얀데, 요거는 생선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지방이 많아가지고, 맛이 좋은 고기입니다. 아, 이거 지금 불러요. 네, 경매하러 갑니다. 지금부터는 전쟁입니다, 전쟁. 판단은 끝났고, 이제 실전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의 중매인은 모두 108명. 우리나라 고등어 95%가 모이는 최대 수산물 집산지. 그만큼 중매인들이 사들이는 물고기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소리 없는 전쟁의 도구는 손. 손가락을 펴거나 구부리거나 흔들어서 가격을 제시합니다. 다른 시장에는 뭐 모든 면에 뭐 표찰식이나 뭐 전자식이나 여러 경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지식은 뭐 공개적인 입찰이 되놓으니까 서로가 저기 뭐야 알 수 있게끔 전달을 과정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최상품 고등어 경매입니다. 눈독 들인 이들이 많았지요. 그만큼 가격도 치솟습니다. 낙찰. 마침내 손에 넣은 고등어. 아, 이거 뭐 기분은 최고고 또 좋은 고기를 사니까 매일 하는 일이지만은 막 항상 이 기분에 경매에 참가합니다. 이 낙찰 받고 하는 이 기분. 낙찰 받은 물고기는 곧바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떼었던 고등어는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몸값 지닌 생선이 됩니다. 이 가격이 처음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가격을 매깁니다. 경매로 통해가지고. 그리고 또 유통에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선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리고 허기도 밀려옵니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30년 내공으로 선택한 거니까요. 자, 고등어 맛 좀 한번 보자. 오늘 이거 좋은 고등어인데. 아, 맛있네. 고등어 잘 사줬다, 오늘. 없네. 그러게. 응. 그래서 뭐. 김사장님 잘 파셔야 될 건데. 아니,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김사장님이 딱 좋아하는 건데니까. 좋아. 고등어를 제대로 안다면 분명 감탄할 맛입니다. 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갖다가 맛을 봅니다. 이 소비자들 입에 맛을 감아줬다. 맛보는 게 최고죠. 이 고기 돼가지고. 최고로 뭐, 맛보는 게 최종적인 게. 역시 오늘 그 비싼 만큼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이제 물고기는 위판장을 떠나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음식점 식탁에 또는 어느 집 밥상에 각기 다른 사연으로 오르겠지요. 그렇게 떠나보내고 맞아들이며 항구는 그곳에 있습니다. 끝처럼 그립고 시작처럼 새로운 부산의 항구입니다. 오, 난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말로 한다면 요만큼이 한 집이고 여기서 저까지가 또 한 집이고. 다섯 개 잘 된 그 양복까지 뭐 있노? 실망할 일을 떠나가는 쌍코둥이야. 오륙도 넘나드는 갈매기가 울 적에 옷소매 젖는구나.